왔다. 아, 손맛은 끝내줍니다. 와, 씨알이. 나크나크낙 낙낙. 감는 거. 이렇게 먹네? 좋은데. 좀 비싸네. 이게 1,000원이야? 아, 1m니까. 1m니까. 와. 비싸네. 보라색. 보라색 사. 분홍색이야, 이거? 어, 보라색 사네, 보라색. 9,000원이요. 통통한 애들 있던데, 통통한 애들. 아니, 이거 레이저, 레이저. 하나만 사보자. 9,000원인데? 진짜 하나 더 사라고? 하나만 사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요즘이 달았는데. 아. 자기야, 요즘이라고. 현재 30m입니다. 안녕. 이거는 안 될라 안 되나? 만만히. 만만히. 이름이 만만이다. 만만한가 봐. 만만히. 이게 또 먹힐 수도 있잖아. 만만히. 만만한 것 같아. 아, 씨. 여러분. 애기 요거 만만히. 만만히 회사 어디고? 만만히 요즘이 필요 없다. 낙낙낙 낙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저 여러분 저 오늘 치트키스입니다. 바로 시작하자마자. 나보고 반칙이라고 하던데 일단 뭐든 해보려고. 자, 토성채비 갑니다. 토성채비. 일단 사실 오늘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써볼 수 있는 건 한번 다 써보려고 해요. 와, 오늘 비바람이 좀 있어서 사실 치소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저께 그저께 여수의 조과가 좋다 보니까 다시 예약이 쫙 차더라고요. 시즌 같은 느낌, 그쵸? 다시 시즌이 온 것 같은 이 느낌. 희한하다니까? 오, 배가. 아, 근데 약간 여수는요, 나 여수에서 배 많은 것도 처음 보는데, 배가 다 크다 보니까, 배가 모여있으니까 진짜 전쟁 같아. 삼천포는 배가 작으니까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이게 뭐 메인 시즌이야? 지금 뭐 메인 시즌이야? 일주일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나 처음 봤어. 아, 떨려. 왜 이렇게 떨리지? 웃긴다. 되게 떨린다. 선생님, 추워서 떨리는 거야? 설레서 떨리는 거야? 아, 여러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 파이팅입니다. 갑시다. 오, 바람. 오, 약간 첫 시즌 시작의 설레인 것 같아. 오, 약간 그 느낌이 진짜 첫 시즌 느낌이에요. 첫 시즌. 저는 오늘 두 자리가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 아이스박스 챙겨놓고 아이스박스도 안 들고 온 거예요. 뭐라고 뭘 준다고. 설마. 우와, 첫수. 첫수. 토성채비 좀 먹히는 것 같은데. 히트. 오, 엄청 차가워. 와. 왔다. 자, 확실히 빡빡한 로드가 났습니다. 나 또 왔는데. 나 또 왔는데.
괜찮아. 또 왔다. 어, 쭈꾸미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여수에 쭈꾸미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요즈리를 사왔어요. 하도 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낚시방을 가니까 만만이라고 있는 거야. 2,000원짜리 만만이라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요거는 9,000원이고 요건 2,000원이야. 그래서 국내산 만만이를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만만이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만만이. 제가 레이저 얘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현재까지 3마리 잡았죠? 얘들아, 노력해서 빡빡하게 잡아둘 테니까 조심히 지키기 바라겠습니다. 왔다. 나 왔다 했다. 오, 크다 크다. 완전 커 완전 커. 또 왔어. 왔어. 나 쭈 잘하나 봐. 어떡하지? 오, 사이즈 좋다. 오. 사이즈 좋아. 어, 지금은 애기에 왔어요. 지금은 애기, 만만이 좋네. 여러분, 제가 요거 요즈리 대신 구매한 만만이라고 있거든요. 2,000원. 요거 사이즈 좋네. 어, 바람이. 아, 신나지. 올라오는데 지금 또 왔는데. 반칙이라며. 또 왔는데. 사이즈 가라. 신난다 신난다. 아, 이게 지금 입질이 있는데 엄청 밀려. 아 됐다. 아, 씨. 지렁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 나 육포 말고 오늘은 토성채비. 아, 그래요? 동주님 믿음을 가지고 해볼까요? 딱딱해. 그렇게 길게는 안 하고요. 아, 오징어? 오징어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감아서, 제가 애자에 감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초성채비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 더 많이 불러드릴걸. 짠, 요렇게 대충 감아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8마리. 날씨가 조금 안 좋아 보이나요, 수빈님? 어, 그럼 다행이고. 지금 8마리 잡았습니다. 아, 뭘까요, 이건 또? 내 만만이, 안 돼. 내 만만이. 만만아 잘가. 자, 사무장 리베트 하세요. 사무장 리베트. 자, 불가사리 7개 잡으시네요. 알쭈꾸미의 특성상 채비를 공격한다기보다는 채비를 밀어내는 그런 동작을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쭈꾸미가 채비를 이렇게 움켜진다거나 올라타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뭐랄까 살살 툭툭 이렇게 밀어내듯이 건드리는 감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입질을 느끼더라도 바로 챔질을 하지 않고 스테이를 주면서 기다리되, 고패질을 할 때도 바닥에서 살짝만 띄운 상태에서 까딱까딱 거리면서 계속 움직임을 주었어요. 알쭈구는 알을 품은 상태이기 때문에 먹이 활동은 중단이 되고 영역에 대한 침범을 경계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특히 알쭈를 할 때 동족과 유사한 모양의 애자에 더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올라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밀어내는 동작의 타이밍을 잡는 거에 좀 더 신경을 썼고, 알쭈가 올라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챔질 후에 빠지는 현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알쭈는 제가 생각을 할 때 챔질을 뭐 강하게 한다거나 약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순간의 타이밍, 알주가 애자를 밀어내는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잡혔네. 있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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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른 마리요? 아유, 곧 잡죠. 지금 한 마리 왔는데. 왔는데. 네, 입지라, 방금 입지라, 입지라 하는 거 봤어요? 헤헤헤. 오씨, 뭐야. 왜서? 아, 따라가면 멀어지고, 따라가면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이거 아시죠? See you again. 저 지금 홍보하고 있고요.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이제 유튜버님들, 문학기시님, 추가열님, 레드식스님, 진중원호님,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해양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상에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나눠드리면 여기 쓰레기 넣으셔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쏙 하시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맞어요. 근데 열심히 따라올게요. 뭐하는 아궁이 안 잡고. 자, 26마리 갑니다. 세상에, 여수에 쭈꾸미가 있네. 있네, 옆점. 와! 손마! 지금 잡아야 돼요. 잡을게요. 지금 잡아야 된다니까. 야, 나라! 와, 얘 무너다. 29. 하, 진정업 좀 할게요. 네, 이런 지금 최근에 내가. 지렁이고 나발이고 금오조침이고 다 필요 없어요. 저 지금 금오조침도 안 쓰고 있고요. 중국산 쓰고 있고요. 야, 있으면 잡히는 게 쭈꾸미. 왔네. 있으면 잡히는 게 쭈꾸미. 들어오자마자 성질내 왜 내냐고요? 기분이 좋아서요. 좋았습니다. 진정하겠습니다. 진정해야 된다, 지금. 아, 진정해야 된다. 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 자기가 잘못군요. 왜 자꾸 잡는데? 그걸로 떨어뜨리노? 팔에 힘이 없나? 아, 다들 쭈꾸미 한 마리 잡으려고 진짜 이래 열심히 하는 게 너무 이거 쭈꾸미 맞으면 시야 좋다. 이거 쭈꾸미 맞으면 시야 좋다. 어, 맞습니다, 중구님. 와, 이거 맞아? 이거 시야 왜 이렇게 좋아?
잘못인 줄 알았어. 못 어울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 너무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아, 나 들고 있었어. 지가 근데 애기 하나에 끝에 딱 걸렸대다. 응. 막 낙지도 나오고. 아, 나 물매 꿈에 나올 것 같아. 아, 못 먹겠어요. 저거 너무 못생겼어요. 와, 쭈꾸미 잡다가 어깨 빠질라는 건 참. 아, 제 느낌에 피딩이 올 것 같아요. 피딩이 온대? 좋아요. 좋아요. 무서운 분이야. 왔다. 제발. 제발. 화이팅, 화이팅. 왔어. 잡았어. 자, 오늘 참으로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자, 제가 제 욕심에 마지막 그 물대를 좀 보려고 길게 해봤습니다. 물대를 보고 가야 후회가 없으니까 제가 갔는데 늦은 시간까지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호 9마리로 마무리를 했고, 추추님은 53마리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추추님이 좀 압도적으로 잘하시긴 하셨는데, 우리 선장님이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네, 너무 재밌었고, 저 내일도, 네, 즐겁게 낚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잘했네. 53마리. 나 꼴찌 아니거든요. 안녕. 조심해서 내려오시고, 내일 뵐게요.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